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이거 몇 번 조직 검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처음에 이제 워낙에 이게 크기가 작고 아니면 바늘로 찔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위치를 표적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조직을 떼내는 것도 아주 작은 조직을 떼낼 수밖에 없어서 그 조직에 암세포가 없으면 다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되죠.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. 왜 그렇게 꼭 조직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지, 내가 암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조직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환자라도 보호자라도 너무너무 좀 화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왜냐하면 시큰 겁주고 기흉 생길 수 있다. 생겨서 뭐 기흉 생기면은 뭐 관 넣어야 되고 갑자기 숨차서 중환자실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설명 다 듣고 겁나는 걸 했는데 일주일 후에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안 나왔으니 새로 해야 됩니다. 라고 얘기하는 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이게 이런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가는 바늘로 찔러야 되고 그렇죠. 아주 가는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조직의 양이 적고 그래서 조직의 양이 적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안 나와서 이게 한 번 안 나왔는데 암이 아닙니다. 라고 그러면 한 달 더 커지는지 봅시다. 그렇죠.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.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잖아요. 이해할 수도 없고 잘. 네, 부담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또 하자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수술해서 조직을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임파선 전이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수술할 필요가 없었던 암이었다. 이러면은 그것도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데 환자한테 잘못된 조치를 그렇죠. 한 거잖아요. 폐는 이미 뜯어내서 폐 기능은 떨어졌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100% 성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장기다. 장기의 위치가 참 그렇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이 많아서 폐 기능이 맞아요. 그게 관건이죠.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 이런 거를 그렇죠.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. 그래서 우리도 애로가 많다 예. 우리한테 잘못했다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오늘 좀 이상한데 그러면 안돼 네, 감정이입이다 서로하는 방송이 아닌데 그 또 하나의 문제는 조직검사 하면은 양이 작잖아요 조직의 양이 맞아요 근데 검사하는 것이 무진장 많아요 아 요즘에 네. 표적치료 때문에 너무 많죠 표적치료 때문에도 그렇고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거 뭐 PDL1 검사 뭐 면역 항암제 면역 조직 염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실제로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검사를 꼭 해야지 나중에 이제 치료가 가능한 약제를 선별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. 지금 이제 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해 좀 더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런 치료를 계획을 하려면 상당한 조직으로 상당한 검사들이 필요하다. 어떤 약제 한 가지 한 가지가 더 잘 들을 수 있는 고가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을 환자들한테 적용해서 써줘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는 포인트가 기준이 어쨌든 조직 검사를 가지고 다양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. 현재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 양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얻으려니까 또 합병증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좀 서로가 이해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게 제일 빠르다